거짓말이야, baby. 안녕. 안녕.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찾아온 AB6IX 대휘입니다. 오. 네. 이거 제가 두 개 지금 카메라 독식을 할 수 없으니까. 두 개나 들어주세요, 대휘 씨. 두 개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알겠어요. 네, 지금 네. 예쁘게 메이크업을 받고 있어요. 또 좋은 일 하면서 또 예쁘게 좋은 일 하면 일석이조잖아요. 기분 너무 좋죠. 네.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볼게요. Let's go, let's go. 자, 안녕하세요, 우진 씨. 예쁘게 인터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뭔데요? 에비님 만나는 데 왜 가까이시고? 가까워서 더 좋아요. 선물을 또 준비했잖아요. 어떤 선물이죠? 에비님 만날 그 예쁘게 했는데요. 뭐 하고 계세요? 굉장히 뭐 예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요. 우리 또 좋은 일 하러 가기 전에 또 예뻐야 되니까 사람 같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좀 화장하고 메이크업 하고 머리 하고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무거운가 봐. 내가 들어줄까? 아 편해. 아무튼 오늘 저희 여기에서 이쁘게 이제 메이크업 하고 또 이제 다음 스팟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스팟에서 우리 셀프캠을 켤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다음 스팟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한 번쯤은 어떻게 하는 거지? 진짜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많으니까 이렇게 기부를 통해서 되게 많은 그냥 있는 대로 살래요. 우진 씨, 뭐 유튜버 아시게요? 네. 나갑니다. 네, 합시다. 다음은 어디로 가죠? 다음이요? 다음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G마켓 본사. G마켓 본사. 네, G마켓 본사. G마켓 본. 오, 얼굴이 너무 하얗게 나와. 살짝 말았다. 네. 지나가셔도 돼요. 죄송해요. 오 조심. 내 손가락 꺾어. 잡아주려나 내 손가락 꺾어. 저희는 이제 오와. 우와. 어노잉 오렌지. 네 여러분 저희는 G마켓 본사를 왔습니다. 그쵸? 나 G마켓 자주 사용하는데. 응? 자주 사용하는데. 와 되게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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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앉으시면 저희가 네 앉을게요. 아 안녕하십니까. 전웅입니다. 전웅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명아 혹시 인사라도 한번 드릴까요? 인사. 처음 뵙는데. 둘 셋. 썰룬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안녕. 좋은 기획을 하고 싶으시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연락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도 열심히 해야 오늘 어떤 상품을 고르면 될지. 저희가 아이섀도우 팔레트 그 키트는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메이크업의 완성이 립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립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요즘 남성분들도 립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혈색을 you know? 야,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입이 없으면 되게 이런데 립을 바르면 이렇게 되는. 아, 그래서 네. 가지고 왔는데 스테디하게 판매되고 네.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저희가 최근에 나온 게 새로 브러쉬가 같이 나왔어요. 아, 이 브러쉬가 있어서 키트가 네, 이 제품은 네, 많이들 가져오셨다. 얘는 립스틱이고요. 네네. 얘네 두 개는 틴트예요. 멤버분들이 그래도 그냥 본인이 괜찮은 제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되게 뭔가 뷰티 좀... 유튜버처럼 한번 대보세요. 한번 대보세요. 그렇지, 그러고 좋아. 잘 보이게. 아. 오늘 초콜릿 냄새가 나는데? 어디 초콜릿? 어 그러네. 여기다 바르라고? 맞아? 괜찮아? 맞아요. 맞아요. 대체예요. 이게. 이거는 둘둘 그냥 딱딱 나누는 게 좀 더 심하게 사람인데요? 야 그 유튜브 해봐. 아니 이걸 뒤에 이렇게 아니 자꾸 유튜브를 잘못 배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 이제 저희가 팬분들에게 어떤 색깔을 드려야 할지 저는 이 친구 고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좀 매일매일 바를 수 있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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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 친구가 글라스 루즈 틴트 PK001 헤이지 로즈. 저는
에뛰드 글라스 루즈 틴트 RD301 선셋 글로우. 저희 노래도 또 선셋이거든요. 선셋. And the sunset, 저 해가 질 때. 매일 바르기 편할 것 같아요. 그냥 그 데일리로. 그냥... 왜 제멘트 가져가요? 응? 솔직히 하면 편집되라고. 제 픽은요, 에디드 글라스 로즈 틴트, 로즈 인퓨전입니다. 로즈 인퓨전? 네, 로즈 인퓨전. 아, 로즈. 이거 왜 고르셨나요? 제가 항상 평소에는 잘 안 발라요. 근데 안 바르는데 뭔가 필요할 것 같다 느낀 게, 이걸 바르면 평소에도 사람이 생기가 있어 보일 것 같고, 뭔가 평소에도 좀 잘 바를 수 있을 것 같고, 학생 친구들도 이렇게 잘 바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지금 세 명 중에 경쟁인 거야? 뭐가? 멘트? 아마 내게 나갈 거야. 왜냐면 내가 웃겼거든. 너 웃겼어? 나 완전 웃겼거든 방금. 하나도 집중이 안 됐는데? 저 다시 탈게요. 저는 이걸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 루즈 틴트 뉴트로 레드. 요즘 뉴트로가 또 대세잖아요? 마스크에 덜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논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브러쉬 키트가 정가가 3만 원이고요 틴트가 12,000 원이에요 세트로 할 거니까 정가가 42,000 원이거든요. 근데 42,000 원은 너무 비싸요. 사실 4만 원대가 넘어가면 42,000 원을 에비니한테 쓰게 할 수 없죠. 그렇죠. 곧 앨범도 나오는데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대휘 씨? 4만 원대는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2만 원. 그건 너무 그래서 경쟁인 거야? 아니면 3만 원보다 조금 더 아래로 하되 저희 얼굴 뭐 특전 뭐 이런 걸 조금 넣어가지고 3만 원 아래로 살짝 해놓은 것도. 그러니까 일단 3만 원은 아니에요. 3만 원은 아니고. 근데 왠지 그냥 뭔가 이름 자체는 한 12,000 원이 땡기긴 하는데. 갑자기요? 그냥 12,000. 그럼 이거 하나 값이야. 화끈하게 5,000 원 깎아서 25,000 원. 특전 이게 또 이렇게 얼굴 뭐 얼박을 넣던지. 아니 근데 제가 들어봤는데 뭐라도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말하는 거 같은데 제가. 그럼 할인에 쿠폰 이제 특가에 쿠폰까지 해서 20%까지 해서 25,000 원. 그리고 지금 구매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ABC의 특별한 추가 선물까지.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 거니까 수익의 일부를 일부를 좋은 일에 쓴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이걸 저희 ABC가 해냅니다. 우리가 최초로 팬들한테 디스카운트 가격으로 세트를 선물해주는 아이돌이. 거기다가 저 골랐잖아.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지. 우리 얼굴까지. 난 여기 뽀뽀까지 해야지. 그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가질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특전을 짜야 되는데. 특전이 근데 뭐예요? 굿즈 같은 거. 특별한 전. 아니면 파전 이런 거 어때요? 파우치? 난 손거울. 립스틱 케이스? 우리 입술을. 일단 밥을 좀 먹고. 일단 나갑시다. 나가서 한번 싹 골라봅시다 메뉴를. 아 그거 갑시다. 좋은 거래였다 그죠? 4만 원을 25,000 원으로. 괜찮았다. 갑시다. 괜찮았어. 앞에 안 보인다. 저희가 또 햇빛이 눈앞을 가리네. 회의하려고 이렇게 카페로 왔는데. 아. 약간 달달한 디저트와 카페인 같이 섞이다면. 그쵸. 머리가 굉장히. 헤이. 맞아요. 헤이하러 왔죠. 헤이. 거리에. 헤이. 이것저것 재지 않아도 돼. 헤이. 그냥 어디 간대. 헤이. 룰루랄라 어디 돌아볼까. 돌아볼래. 초콩 스케이크. 그니까 핫하네. 안 돼. 왜 안 돼? 아닌데. 싫어. 아 먹을래. 이게 시그니처 메뉴인 거예요? 오. 한번 먹어볼까? 맛있을 것 같은데. 지인글 날려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오 온 거 같은데? 저희 이거 또 시켜도 되죠? 이따 먹고 부족하면. 여러분 음료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음료를 시켰는데요. 한 명씩 음료 소개를 해볼까요? 아 소개요? 저는 딸기라떼. 저는 따뜻한 딸기라떼를 시켰어요. 저는 이 카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는 봄비 라떼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너 하라고. 먹지 말고. 레모네이드. 저도 봄비요. 레모네이드 시켰어? 너 지금 먹고 있는 건 뭐야? 딸기 샌드위치. 어때? 맛있어? 최고 최고. 대야 너를 닮아서 상큼하겠다. 회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 회의를 할 건데요. 헤이.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아이디어 있는 사람. 아이고 되게 묘하다. 아이디어 있냐고요? 아이디어 있냐고요? 아니 우리가 아까 장소 옮기기 전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좀 현실성 있게 특전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인형. 인형이요? 어떻게 활용할 거죠? 우리가 이제 메이크업 제품이니까
그 인형의 메이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쌩얼 인형을 만들어서. 오, 난 싫어. 아니면 인형을 불러주는 거예요. 한동안 많이 아파 울다 지쳐 그대를 찾겠죠. 약간 대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하다 문제가 생기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아까 그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 뭐요, 뭐요? 그 투명 백 그 뭐라고? 아, PVC. 그 PVC 백에다가 약간 PVC이요? PVC 그거에다가. 뭔가 갈아 낄 수 있는 저희 멤버들의 특곡 사진 아니더라도. 우진 씨는요? 저는 좋아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아요? 그래. 어머 색깔을 좀 연하게 할 수 없나? 좋아요? 에? 좋아요? 뭐가요? 종현 내가 너 그려줄게. 저 말고요 특전이요. 아이디어 있냐고요? 뭔가 팬들의 니즈 같은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니즈? 되게 대기업. 팬분들의 리즈 시절? 아, 혹시 사전 좀 사셨어요? 전웅 팀장님. 네. 네, 팬분들의 니즈를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이제 또 유튜브라는 엄청난 대규모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앨범을 이제 받으시고 어떤 멤버의 포토카드가 나오는 걸 막 그런 거 긴장감 이런 거 그쵸, 보고 그쵸, 싶어 그쵸.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포토카드를 꼭 넣어야겠다. 그건 넣어야 될 것 같아. 포토카드 할게요. 포토카드 할 거예요? 아, 우진 씨가 포토카드 하시고. 그리고 그 포토카드 속지 같은데 되게 예쁘게 꾸미시더라고요. 포토카드도 되게 꾸미고. 스티커 이런 걸로. 스티커로 포토카드를 예쁘게. 그럼 그 포토카드 꾸안꾸. 포토카드를 많이 꾸미면 안 되고 포토카드를 꾸민 듯 안 꾸민 듯. 포토카드를 꾸안꾸 해야 돼? 약간 꾸민 듯 안 꾸민 듯 해서 어머 심플하지만 예쁘다. 그러면 그거를 또 꾸미려면 스티커랑 뭐 그런 게 필요할 거. 테이프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잖아요. 오, 그거 되게 잘 알아요? 그럼요. 대단하다. 약간 지금 약간 미대 학생 같아. 저는 이거 케이스 보니까 떠오른 건데. 케이스? 이런 폰에는 그립톡 같은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그리고 저는 또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저희 사인이 들어간 선물용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쇼핑. 야야! 아 이놈! 새 짓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우리 사인들도 있고 뭐 그치 꾸미고. 그럼 네 개 딱 나왔으니까 그거 디자인을 좀 해볼까요? 간단하게. 좋습니다. 오케이. 네. 아니 여기 무슨 모임 중이야? 얘들아 조용히 하자. 제가 대장이거든요. 에뛰드 하면 딱 생각나는 컬러가 약간 좀 분홍분홍하고. 그래서 이 쇼핑백도 분홍빛 베이스에 에뛰드를 약간 멋있는 필기체 같은 느낌으로 약간 느낌을 보면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저는 그립톡인데요. 짠. 동그라미 그립톡 모양의 AB6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cursive로 들어가 있습니다. AB6 로고를 제가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한번 그려봤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포로 카드를 만들었는데 여기 대신 지금 캐릭터를 먼저 그려놨는데 여기 저희 얼굴이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카드 안에 저희 얼굴이 들어간 포로 카드. Yes. 저는 이렇게 AB6를 그려봤는데 다이어리 꾸미기 하면 좀 귀엽고 깜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에뛰드 핑크 그리고 우리 G마켓의 초록색 그리고 AB6의 조금 빨간 색깔을 조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AB6 예쁜 로고를 그려봤습니다. 아주 귀엽죠? 그러면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토카드를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포토카드 사진을 찍으러 한번 가볼게요. 가봅시다. 이쪽으로 나가면 돼요. 포토카드 가자고 가자고. 이제 뭘 해야 되죠? 사실 이제 저희는 할 건 다 했고요. 네. 이제 좀 잘 만들어주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까지. 기도까지. 저희가 저희 네 명에서 아이디어 정말 맞아요. 네. 진짜 열심히 냈잖아요. 아이디어 괄괄괄.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디어 열심히 낸 만큼 예쁘게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살롯!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에비뉴드를 위해 준비한 저희의 깜짝 선물 프로젝트 브이로그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가 직접 선택한 에뛰드 제품과 직접 디자인한 특전 상품에 관한 스페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20일 인싸오빠 채널에서 방송될 예정이니 실시간으로 만나요. 안녕!